안녕하세요. 유니무 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학종이 신에 출연했던 서울대학교 2학번 나동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교 1등 공부법이라는 내용으로 출연했던 서울대학교 2, 3학번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예비고 1부터 예비고 3까지 각 학년별로 겨울방학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작성해오신 노트를 읽어보면서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꿀팁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은 김상우님이시고 나이는 현재 기준 19살. 학과가 근데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출신 고등학교가 대인고등학교. 네, 이름 나동하. 나이가 20살. 학과를 보니까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저 수학교육과예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선배를 이렇게. 혹시 수학교육과 지원하신 계기가 있나요? 주변 친구들은 이대 가라 이러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사실은 메디컬은 그만큼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성적 된다고 지원을 해서 좋은 의사가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가르치는 거를 친구들한테 많이 또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재미를 많이 느낀 거죠. 소신대로 수학교육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전교 등수 한번 볼까요? 서울대 가서 하면 가장 바보 같은 짓. 전교 1등이라고 잘하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전교 1등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3년간 1등 유지라고 하네요. 1등 유지. 여기 예. 수석 졸업. 공모 방식도 볼까요? 똑같은 독학이네요. 오. 유니브 클래스에서 섭외력이 좋은가 봐요. 독학으로 서울대 간 사람들이 이렇게 섭외할 수.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좋아요. 오히려. 텐션 좋아요. 총 내신이 1.13인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총 내신 3학년 2학기까지 하면 1.37. 2학년 1학기 때 1.6, 2학년 2학기부터 1.28, 2학년 1학기 1.3, 2학년 2학기 1.33. 저희 학교 과학 중점 학교거든요. 아, 그러네요. 여기 과학 중점 이렇게. 물투, 화투, 생투, 지투 다 들어야 되고. 과학 융합에다가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생명과학 2에서 A가 전교생에서 2명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 학교에서 지투를 봤었어요. 문제는 되게 쉬웠는데. 네. A가 저 한 명. 막 시험 평균 보면 막 25점. 그쵸. 진로 과목이라 다들 공부 안 하는데 놓으면 큰일 나요. 네. 저도 그래서 그 2명 안에 들었는데. 고려대학교 추천 쓰셨네요. 네네. 여기 반영할 때 그 퍼센트도 반영하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 진로 과목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일반고 다니시는 분들 진로 과목을 진짜 잘 챙기셔야지 돼요. 웬만한 일반고에서는 조금 A 비율이 낮고 C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진로 과목 버리시면 안 돼요. 그 B 나오면 생각보다 타격이 크거든요. 그거는 A를 무조건 만들어 놓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수능 성적도 보면은 국어가 1등급인데 100분이 98, 수학이 1등급 100분이 99, 영어 1등급, 화학원 3등급 100분이 79, 지구과학원 1등급 100분이 99. 체저를 아주 안정적으로 맞추셨네요. 에이. 지금 지구과학 2가 과탐 2과목이 매우 어렵거든요. 에이. 그런데 1등급 100분이 99를 받아버리는 이거 진짜 저도 지구과학 2 했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물리 화학을 안 하면 그게 무슨 이과냐 이러면서 애들끼리 놀리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들이 승자인 것 같기도 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아 역시 수능 선택 과목은 물투와 투를 해야지. 사실 저였어요. 절대 추천 안 드려요 진짜. 투 과목은 네, 너무 고인물을 넘어서 썩은 물이거든요. 네, 투 과목을 망치지 않더라도 투 과목 공부하다가 놓친 원 과목을 망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영수에 투자를 못하는 것도 단점이죠. 네, 선배님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를 3으로 올렸어요. 수학은 여전히 1, 영어도 2로, 과탐은 조금 아깝게. 너무 내신만 준비하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크게 준비를 못했어요. 아. 여름방학 때도 자기소개서에 초점 맞추고 준비를 하느라 수시로 갈 거다 해가지고 약간 체저를 맞추겠다 이런 목적을 갖기 그쵸, 때문에 전략적인 거예요 이게. 수시 지원 어디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한양대학교 수학교육과, 고려대학교 데이터과학과, 한양대 에리카 약학과 이 여섯 개 모두 다 최초화. 그러면 장학금도 약간 보이 있었지 않나요? 사실 약대는 장학금 받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데는 안 되고 약대만 되더라고요. 보통 반대여야 되는 건가 아닌가 싶긴 한데. 선배님 지원대학 보면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연세대학교 수학과,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성균관대 수학교육과 최초합하시고, 프로필은 여기까지 한번 보는 걸로 하고, 겨울방학 시즌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텐데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독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지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선배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고1 겨울 방학부터 한번 봐볼까요? 영어가 단원장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예문까지 함께 외우기. 많이 사는 것보다 일단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걸 다 외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아무거나. 네, 그렇죠. 집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갖고 와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워드마스터 수능 2000 괜찮아요. 좋긴 네. 하죠. PPL 아닙니다. 네. 광고 많이 연락주세요. 예문을 보는 거 중요해요, 진짜. 어느 문장에서 이런 맥락으로 활용이 되는지 함께 보고서 외우는 것이 꿀팁이라고 할까요? 네. 국어는 학력평가 기출문제 꾸준히 풀기 플러스 개념 강의 수강, 모의고사 쪽에 초점을 맞추신 건가요? 예비고일 때는 사실은 출판사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학력평가를 위주로 문제를 준비하자. 개념 강의 하나 추천드리면 EBSI의 윤혜정 선생님께서 개념의 나비효과라는 아, 명강 아시네요. 네. 저도 들었었어요, 그거. 고1 때는 사실은 문학 개념어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뭐 공감각적 짐상이 뭐야, 뭐 서술자의 개입이 뭐야, 그런 것들을 아주 짧고 굵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개념 강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학 강의는 꼭 한 번씩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수학을 한번 볼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치로 완벽하게. 너무 앞에 나서 빠르게 한다,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딱 처음으로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은 뭐 수원까지 나갔다, 수투까지 나갔다, 미적분하고 있다, 이런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그런 친구들을 이제 다, 너무 잔인한 말이지만 이겼죠. 제가 이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이랑 과학 사회는 다음 학기 내용까지 반드시 보게. 미리 내용을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시험 공부 끝낼 수 있어요. 시험 직전에는 그걸 다시 복습하고 문제 풀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까지도 미리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써드렸어요. 예비고에 선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이 나가거나 너무 적게 하려고 하지 말라. 길어야 1년. 근데 한 학기는 끝내라. 한 학기 안 하고 중간 범위까지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간고사는 잘 보는데 기말고사 때 약간 좀 많이 틀려서 등급이 낮아지는. 하루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되셨는지? 1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비 고3 때는. 예비 고1 때는 10시간 조금 안 되게? 하지만 주 6일. 하다 보면 진짜 너무 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이럴 때 가끔씩 하루 정도는 그냥 최소한의 오늘 해야 될 것, 국어 뭐 하루 막 세 지문 풀기로 했다면 뭐 그 정도는 미리 해놓고 친구랑 놀러 가가지고 뭐 어디 뭐 노래방을 간다든지 하루 정도는 나한테 포상을 주자라고 해서. 저랑 반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습관처럼 하자 해가지고 하루라도 안 하면 감이 떨어져서 너무 싫었거든요. 방학 때 그냥 일어나서 공부하다가 씻고 밥 먹고 다시 공부하고 이제 저녁 먹고 공부하고 이제 씻고 자고, 이런 삶을 거의 일주일 반복했거든요. 학원 없이 예비고일 때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한 방법이었던 거세요? 중학교 때부터 오늘 배웠던 거는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보자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반복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인간 강사 개념 강의 교과서하고 학교에서 공부했던 교과서하고 각각 진짜 합쳐서 100번 봤어요. 그러고 나면 이게 진짜 눈 감고도 써져요. 보기만 하면 돼요. 진짜 하기 싫을 땐 머리를 비우고 그냥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저 시험 공부할 때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일단은 그냥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 시작하자. 다음 학종을 위한 준비사항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독서활동. 최소 7권 이상 읽은 다음에 독후감 쓰기. 책을 읽어가지고 배경지식 쌓고 확장된 지식이 나중에 발표를 하거나 과업의 세분위념이 특기사항을 쓸 때 있잖아요. 많이 활용되거든요. 책을 읽고 자신의 관심사나 생각을 좀 확장해놓는 그런 시간이 방학 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방학 때 아니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예비 고1 결과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해주세요. 내신을 다음 학기까지 예습을 다 끝내다. 적극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상관 관련돼가지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발표에 나서거나 자신의 관심사나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는 게 채택을 챙기는 데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여유가 생기기 위해서는 미리 예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다음 학기까지 예습을 끝내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상교평가 체제에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왜냐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국어가 무슨 지문이 이따시만하게 긴데 16페이지에 10분을 주는데 45문제를 풀어야 되고, 수학을 무슨 100분을 풀고 밥 먹고 이러면 진짜 혼이 나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
예비 고2 겨울방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과학별 고무 방법 쓰신 거 한번 볼게요. 백지노트를 활용한 유지성 반복적 이해와 암기. 내신과 수능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기.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일수록 내신의 문제 유형하고 수능의 문제 유형이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일수록 수능 준비하다 보면 내신은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유지성 반복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 내가 알고 있는 과목에 대한 개념들을 A4용지에다가 이렇게 쭉 써보는 거예요. 딱 쫙 써놓고 교과서랑 비교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과서 정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라. 수학은 자신이 해낸 개념을 백지에 쓰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국어는 국어 교과서, 그리고 탐구 교과서 정독하면서 독해력을 늘리자. 과학 지문이나 사회 지문 지식도 넓히고 독해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 생각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영어는 단어 암기 플러스 단어장 예문으로 이해력과 해석 능력 높이기. 탐구 과목은 교과서 정도 플러스 문제를 풀면서 개념 이해도를 점검하자. 그 개념 문제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거, 그냥 개념 확인 문제 OX 퀴즈나 2점짜리 문제, 뭐 수능 20번에 나올 만한 그런 문제들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절대 할 필요 없다. 겨울방학이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 말고 어느 정도 개념을 익힌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예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쓴 거에서 좀 말씀드리면, 교과서 정독을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교과서가 생각보다 많이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수학 교과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쭉 보면서 이 정리를 어떻게 증명했는지 하면서 다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교과서 꼭 한 번 이상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는, 만약 그 개념을 백지에 딱 올려놓고 칠판에서 판사하듯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면 충분히 다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년별 생기부 관리법 보겠습니다. 네. 1학년 활동 자료를 정리해보자. 받을 때마다 정리 어디가 모아두세요. 컴퓨터 파일로 정리하든 아니면은 인쇄해서 모아두든 버리거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진짜로 면접 대비를 하는데 진짜 자료가 다 날라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1학년 활동과 연관된 활동 계획, 의문점을 정리해서 이후에 또 탐구하자. 1학년 때 이제 만약 탐구를 하셨다면은 이어서 좀 더 발전된 탐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복소 표면을 연구하다가 오일러 공식을 증명해보거나 드모합으로 정리를 또 증명해보거나 이런 듯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관심사가 더 생겨가지고 감마함수를 좀 공부하고 리만제 함수 연구하고 이런 데까지 이어나갔는데, 여러분들도 탐구한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더 밀고 나가서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만큼 탐구를 하고 그만큼의 호기심과 흥미가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학년별 생기부 관리법,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나의 삶 주변에서 현상 연결하기. 생기부 정독을 통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역량 분석하기. 예비 고2 때 겨울방학 이 시즌에 내 생기부가 어떻게 적혔는지 한번 보고 마음껏 좀 역량들을 펼치고 싶었는데 못 펼친 무언가가 있다 라고 하면은 고2, 고3 때 좀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고2 세계지리 시간 때 여러 국가의 수학 교과서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좀 정책적인 부분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가서 다른 나라의 교육 과정들을 몇 개쯤 조사하고 수학 교과서도 몇 개 이렇게 본 다음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러면 수학 학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뭐 사교육 수강 시간이나 과외 수강 시간, 자습 이런 것들을 변인들로 세워놓고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수학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자료 분석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연도 생기부에 있던 거를 어떻게 좀 더 확장해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비 고2 겨울방학 반드시 해야 하는 거 한 가지를 꼽는다면? 예비 고등학교 1학년과 똑같이 다음 학기 내신을 그냥 좀 더 예습을 하자. 생기부를 꼭 한 번씩 보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주인공이죠. 그렇죠. 예비 고3. 과학별 고문 방법에서 수능 기출 공부하기, 평가원스러움을 맛보라. 수능 특강은 미루지 말고 개학 전까지. 국어, 문학, 독서는 필수라고 적어놓으셨네요. 지금 시기 수능 기출 공부하기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지 이번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 가면은 기출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최대한 많이 봐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능 연계 교재가 곧 나올 건데 겨울방학 끝나기 전에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목별 공부 방법 써주신 거 읽어보겠습니다. 교과서 정도 필수적이죠.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서 듣자. 힘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인강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PBSI는 무료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은연 중에 무료니까 별로 퀄리티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네. 수학 고2 때랑 똑같죠. 거기서 좀 추가되는 게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수능특강. 수능특강이나 문제런건 다 풀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아, 문제풀이를 연습하는. 그렇죠 그렇죠. 엔제 네. 느낌으로 풀면 되게 좋아요. 엔제 느낌으로. 국어 수능특강 플러스 기출문제로 매일 꾸준히 학습하기. 영어는 수능특강 플러스 기출문제 역시. 그리고 플러스 기출 단어 전부 외우기. 탐구 과목은 교과서를 일단 정독하고 인강으로 개념 학습한 다음에 문제 풀면서 개념 이해도 점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고2 때랑 거의 같은 멘트도 있고 조금 이제 추가된 것 같은데 혹시 고2 때랑 고3 때랑 좀 특히 구별되는 학습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 크게 달라져야 될 게 없다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기출문제하고 이제 수능특강 나오면 이제 그런 교재를 좀 더 중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학년말 생기부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기부 정독 플러스 대학과정에서 배우던 개념을 고등학교의 시선에서 탐구하기. 로피탈 정리라고 이제 대학교 과정 내용이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다항함수에서는 뭐 대부분 다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막 쓰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의 시선에서 이거를 증명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직접 뭐 예외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써서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학교 과정에 이런 게 있길래 한번 해봤어요 정도는 충분히 좋다. 뭣도 모르면서 적어놓지 마세요. 뭐에 대해서 그냥 들어봐서 아 그냥 위상수학이 이런 거를 재밌다 하고서 그냥 적어놨는데 생기부 보니까 위상수학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어. 이러니까 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3학년 가가지고 멘붕이 왔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힘들었어요. 약간 저도 한번 학년 말 생기부 관리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학년 활동 자료 정리 네. 중요하죠. 이건 똑같죠. 2학년 때도 열심히 하셨을 거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셨죠? 네, 하셨죠? 마찬가지로 2학년 활동과 연관된 활동계 예습하면서 생기는 의문점도 마찬가지 그리고 독서 활동 및 독후감도 역시 고3 때도 중요하다. 우리 주인공 고3분들 수험생이 되면서 고1, 고2 때랑은 좀 다른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공부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에서 우리 행동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공부 습관 만들고 나만의 공부법 적용하기. 선배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공부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공부하셨으면은 자신한테 맞는 공부법이 생길 거예요. 네. 이제 그것들 적용할 시기입니다.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공부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일찍 기상하라. 적어도 6시 반. 그리고 수능 패턴을 만들기. 이때부터 혹시 수능 시간표대로? 네,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일찍 일어나서 그 뜬 눈으로 공부를 바로 시작하는 그런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수능 시간표에 이제 몸이 맞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을 기회로 해가지고 바꾸셔야 됩니다. 공부를 오래 하는 것보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기. 집중력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승공 씨가 14시간, 18시간 이거 써놓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생각하면은 그냥 아니 앉아있는 거지 공부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거든요. 오래 공부를 하는 것보다 공부를 할 때 제대로 다 끝내는 거 그리고 남은 시간에 오히려 쉬세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예비고사 결과 반드시 해야 하는 거 한 가지 걱정이 뭘까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자신이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한 방향 택해가지고 계획을 짜시는 게 더 좋다 생각해요. 선택 과목을 좀 빨리 정해서 빨리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G2 개념을 7월까지 공부했고요. 언매 개념을 10월달에 공부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압박이 계속 들어와요. 반드시 선택 과목은 고3 겨울방학 때 정해서 개념 공부는 일단 다 끝내놓자. (웃음) 수능이나 입시는 여러분 장기전입니다. 너무 막 열심히 하려고 달려들다 보면 내가 너무 지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 자신을 믿어라. 예비 고1 여러분, 예비 고2 여러분, 예비 고3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지금이 고3입니다.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은 벌써 시작됐어요. 지금 빨리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겨울방학 때 지켜주셨으면 하는 체크리스트를 얘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4월 달에 출연을 먼저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복을 입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나오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고요. 나중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다시 찾아왔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겨울방학 어떻게 보냈는지,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